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는 아무리 산재라고 해도 소띠가 운이 좋아요. 소띠? 어, 네. 축생들. 축생 중에서도 40대에서 50대. 어, 그렇게 따지면 경축생에서 지금 올해가 48살. 그리고 내년 수요일 봤을 때는 올해는 60, 내년에는 61가 되시는 그 띠들이 사업운이 좋아요.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나오지. 그 중에서도 아홉수지만 그 옛말에 아홉수에 집도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49살들 키포인트. 사업운이 좋고 금전운이 좋아서 또 인해 인복이 들어와서 문이 활짝 열리는 수전. 특히 음력 2월달, 3월달에. 21년? 그쵸, 21년도.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조짐은 음력 11월,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48세나 이렇게 60세 되시는 이제 소띠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어쨌든 나이가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기 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꾸려놓은 상태일 거고. 그렇죠. 자식도 있을 나이고.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확장을 해도 좀 좋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많이 힘들잖아요. 갑자기 또 이제 뭐 이태원이랑 홍대 쪽에 이렇게 돼서. 근데 희한하게 48살들이 추석 지나서 뭘 오픈한다. 식당.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식복이 좋잖아요. 식당을 오픈한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자기 문간, 그러니까 현관에서 서쪽 방향, 그쪽에서 긴 기자가 들어오고 운이 들어와요. 문이 열리는 곳. 그래서 저 같은 경우 48살 올해 그분들은 서쪽 방향으로 해서 오픈해도 괜찮다. 왜? 사람은 인복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복까지 따라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48살인 소띠분들이 운이 좋다. 특히 5월생들. 5월생들? 5월도 초가 아니라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생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람 복이 참 좋기 때문에 들어온 운기가 음력 11월에 잘 인연줄을 잡고 사업을 하신 분도 뭐 지점을 낸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던가 하면 좀 좋은 곳으로 그래도 터에서 받쳐주는 곳.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릴 것 같고 또 한쪽으로 보면 직장 다니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나이에. 그러면 좀 있으면 나 정년퇴직해서 뭐 해? 뭐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정년퇴직 케이스에서 비켜가고 승진운이 또 들어와. 근데 이시성 특히. 왠지 저는 이시성이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늦깎이 결혼이라고 해서 늦게 결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물론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의 이별수가 들어와서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도 음력으로 9월을 잡았을 때 합해지는 인연의 합이 들어오는 이런 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축생들이 지금 60보다는 48살 분들이 더 운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결혼운도 들어오고 또 귀인도 들어오고 사업운도 들어오고. 그렇죠.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그 생일이 중요한 거죠. 또 월에. 그리고 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들이 많은데 이시성을 가진 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소띠분들 중에 이제 48세나 60세 빼고 이제 24세나 이제 36세 되시는 분들은 또 좀 별로인가요? 같은 소띠라고 해도 운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초년고생. 내년 삼재까지는 말 그대로 삼재야.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초년고생 왜 돈 주고 사서도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사서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일. 피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꼬이는 그런 삼재라 저희 같은 무속인을 찾아서 좀 풀고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나가는 삼재까지는 좀 그렇지만 나가고 나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좀 나쁜 일도 같이 안 좋은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쵸? 저번에 이게 그 좀 48세라든지 소띠분들이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건강. 있어요. 건강. 사고수. 사고수. 7월생들 특히 48의 7월생들은 사고수를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이분들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나 47월생인데 근데 이분들은 운전하다가 딴 걸 할 것 같아. 핸드폰 한다던가. 그렇지. 뭐 갑자기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꺼내잖아요. 다시방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수가 좀 보이고. 9월생들
건강운. 아, 건강. 잘못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두꺼운 거 기부술 좀 하시는 거 뭐 이런 걸로 보이고 조금 그래. 그래서 그 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72세 되시는 분들도 되게 건강 쪽에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강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근데 72세 분의 소띠를 가진 분들은 자식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 걱정을 해야지. 아, 자식 걱정.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72세 소띠이신 분들이 건강운이 그렇게 안 좋아요. 좀 나쁘게 말해서는, 무섭게 말해서는 약간의 저기 문이 살짝 열려 있어. 특히 9월생들 건강운은 필히 조심. 금전은 희한하게 아 없어 했는데도 희한하게 어디서 융통할 수 있든 뭐 이렇게 메워가든 그런 방법은 생기는데 희한하게 건강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띠분들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하반기에 좀 대박난 띠 첫 번째 픽으로 그렇죠? 첫 원픽으로 일단은 소띠를 뽑아주셨는데 약간 좀 축하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소띠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몇 월생인데 나는 어떻지? 뭐 그 나이에 나는 어떻지?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추출해서 매달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나이에 이렇게 안 좋고 좋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또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도 마시고 너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